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분 챌린지를 하러 저수지에 왔습니다. 뭔가 진짜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 저수지도 오랜만에 오는데 원래는 보호가 쭉 보였는데 거기까지 물이 지금 꽉 찼어요. 무튼 오늘 30분 챌린지도 제가 낚은 모든 고기의 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람은 5g 단위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여러분, 오늘 30분 챌린지 태클 두 가지. 하나는 스피너베이트고요. 저 여기 물이 좀 많이 흙탕물이어가지고 좀 더 어필을 시게 하려고 이 스피너베이트를 선택했고, 하나는 프리리그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20분이고요. 30분 맞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30분 스타트. 일단은 스피너베이트부터 해볼게요. 너무 가까이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그랬습니다.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뿅! 자, 여러분, 첫 번째 베스트 났고, 현재 시간은, 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진 오른쪽에서 했으니까, 최대한 좀 오른쪽으로 던져보겠습니다. 프리리그로 바꿔서. 어우, 거미야. 애벌레 신경 쓸 그게 아닌데. 자 여러분, 이번에는 스피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걸렸다. 스피트입니다. 아씨, 라인 다 꺾었는데. 스틱 베이트는 아니었어. 아무래도 상류 쪽에 새물이 나오는 쪽에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그쪽은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하,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아까 그 한 마리 나온 게 단지요? 이 짝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오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야,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2분. 저 짜 지금 건너편 쪽에 보면 유리로 된 수초가 보이거든요? 그 안에 숨어있는지. 큰일 나쁜데. 어라는 패스도 안 하고 애꿎은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